새 집으로 이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새집 증후군입니다. 실제로 건축자재 가운데 발암 물질을 포함한 유해 성분이 검출됐는데 지금으로선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.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의 한 인테리어 업체. 벽지부터 페인트, 접착제 등 많은 건축자재 가운데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. 이 바닥재에서는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톨루엔이 검출됐습니다. 최대 21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. 환경부가 9년에 걸쳐 3,300여 개의 건축자재를 검사했습니다. 이 가운데 8%가량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. 발암 물질인 벤젠 등이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244개 제품에서 나왔습니다. 톨루엔이 방출된 것도 13개나 됩니다. 이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질환이나 호흡곤란 등 새집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제품들을 사고 파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. 일반 주택이나 사무실을 짓거나 고칠 때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염 물질이 나온 건축자재의 사용 금지를 아파트나 학교 등에만 적용한 규정 때문입니다.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고 방출 기준 적합률을 제품에 라벨링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 소비자가 알 권리를 보장 및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건강을 위한다는 정부 대책이 이미 늦은 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YTN 신윤정입니다.